임상에서 상당히 자주 만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거의 픽처가 약간 보일라 말랑 그러는 이런 상태이죠. 여기서 타이밍을 더 놓치게 되면 아마 다시 빼야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흥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24번째 프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임상에서 상당히 자주 만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원가에서는 그렇게 자주 시행하지 않는 그런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진지발 리세션이 온 케이스죠. 벽할 쪽으로 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느냐. 왜 16번은 괜찮은데 15번은 이렇게 진지발 리세션이 많이 와 있을까? 거의 픽처가 약간 보일라 말랑 그러는 이런 상태이죠. 여기서 타이밍을 더 놓치게 되면 아마 다시 빼야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원래 정상적인 진지발 형태로 다시 재현시키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이번 수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파노라마 상태는 그렇습니다. 10번 때 보시면 뭐 크리스탈 본 레벨러스는 크게 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15번. 자, 그리고 CBCT로 보면 17번은 최근에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요. 16번은 뭐 한참 전에 식립이 돼서 버츄얼몰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고 보컬 링구알 본이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15번은 이렇게 벽할 쪽에 본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것을 뭐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본이 약해졌을까?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 시작은 2011년,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반 전에 일어난 루트 프랙처였습니다. 예전에 이게 엔도 치료 후에 크라운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버티컬 프랙처 돼서 이것을 발치하고 약 한 6주 정도 기다린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거 없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차트상에서 보니까 벽할 쪽에 본 디펙이 있어서 여기다가 본 그래프트를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GBR 테크닉을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철물이 다 만들어졌죠. 11년 9월이 되었습니다. 보철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16년에 아마 보철물에 아마 어디 어버트먼트가 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메탈 어버트먼트에서 제코니아 어버트먼트로 바뀌어져 있었고요. 크리스탈 본은 아주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8년이 되었을 때 제 16번이 다시 임플란트로 바뀌어지게 됐고요. 20년 상태이고 그리고 23년 올 초에 17번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교체를 하고 좀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17번은 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이렇게 회복이 될 건데 이제 15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죠. 플랩의 디자인이라든지 또 사용하는 재료라든지 뭐 어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새로운 진지발 형태 그리고 리세션이 없는 그런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시고 함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